어? 강원도 어디예요? 나 어디 가는 거예요, 대체? 다 무료예요. 와, 그럼 현진 씨는 한 달에 얼마 버실까요? 강남 씨도 나중에 하나 많이 잘려는데 제가 학교 차리면 웃기지 않을까요? 잠은 좀 주무셨어요? 잤겠어요? 이거 지금 몇 시? 형님이랑 저번에 밥 먹고 이제 아, 그, 한두 시간만 차려하면 돼요. 야, 알겠습니다, 형님. 하! 아, 하고, 끝났어. 내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. 여보세요? 강원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행사가 1시 시작인데, 7시 출발하면 어떻게. 강원도가 거기 아니에요? 바다 쪽? 바다 쪽은 아니죠. 홍천이면 약간 네? 산. 어? 강원도가 어디예요? 나 어디 가는 거예요, 대체? 진짜 오랜만이다.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, 그치? 그거는. 아니, 그 몰래. 자기 전. 몰래 야식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목숨 걸고 찍고 있습니다. 아, 저 이거 목숨 걸고 그거는 이제 목숨 걸고? 예.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평생 못 할 것 같아요, 이제는. 이제 뭐 저번에 뭐야 그거 단학가상이라는 예, 그게 마무리. 이번이 마지막이다. 아, 그거 마무리.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. 학교에 대한 기억은 많아요? 아, 기억 많죠, 저는. 근데 저는 학교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받고 막 그 뭐라 그러죠? 상. 대근상. 예, 그런 거 받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. 엄마는 그거는 지켜라. 그래가지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. 더우세요 또? 아, 나 맨날 땀을 흘려. 그래, 내가 더워지려고 그래, 형님 보니까. 아니,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왜 기모를 입고 오신 거예요? 이거 보고 계시는 분은 이게 2회 촬영 하시는 줄 알 거예요. 머리가 바뀌어 자꾸. 아, 너무 얇게 입고 왔다. 큰일 났다. 이 학교는 네. 다 무료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본사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원금과 인수생님이 이렇게 활동해갖고 활동비로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와, 그럼 인수생님 한 달에 얼마 버실까요? 강남 씨도 나중에 하나 난 괜찮은 거 저는 같아요. 학교 많이 잘렸는데 제가 학교 차리면 웃기지 않을까요? 학교를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? 학교요? 학교? 학교 다니기 있습니다 이후로 처음 가는 거 같은데요? 진짜? 아, 아니구나. 한 번 갔구나. 이게 우리 채널 만든 거예요. 귀엽다. 약간 귀여워요? 유니세프 같아. 그걸 노린 거야. 아, 그죠? 아니, 너무 유니세프다. 너무 지구에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? 유니세프와 디스커버리의 네. 네, 그러니까. 뭐 합작품이라고 하는 거죠. 요즘에는 이제 결혼이 몇 년 전 되니까 5년 됐죠?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을 하시면은 그냥 뭐 마중은 해주시나 아니면 청소하고 있던데? 응? 청소하고 있어요. 청소 아침에? 아침에 5시부터 청소를 이제. 진짜? 아직도 이제 운동 선수의 그 버릇이 이제 아직 안 고쳐졌죠.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연예계 중에 소장훈 형 아니면 이상화 이제 깨끗한 사람. 예, 투탑이죠 거의. 아, 진짜? 예, 완전히 깨끗해요. 좀 더 핫한 사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단아까 이쪽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죽을 것 같은데 항상 간사이 이렇게 가네요, 그러면. 국회가 이렇게 오래 안 가는데, 대단한 사람.